안녕하세요, 나인입니다. 오늘 리뷰할 신메뉴는요, 치킨매니아의 레게노 시리즈 4탄 레드콤보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은 29,000원이고요 전 시리즈들도 먹을 때마다 꽤 만족하면서 먹어서 이번 4탄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. 이번 레드콤보편의 구성은요, 이렇게 레드콤보 치킨, 그리고 까르보나라 떡볶이, 치킨무, 콜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매번 레게노 시리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가성비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. 자, 그럼 자세한 거는 먹으면서 리뷰하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비주얼만 봤을 때는 그 교촌의 레드콤보가 생각나는 그런 비주얼이에요. 그리고 치킨은 다리, 날개, 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떡볶이는요, 양은 한 1, 2인분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이번에는 이렇게 까르보나라 떡볶이로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치킨부터 먹어볼게요. 진짜 레드콤보, 교촌의 레드콤보랑 되게 흡사한데요. 레드콤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콤하면서 달달한 맛이 느껴지거든요. 근데 여기는 그 달달한 맛이 좀 빠진 맛이에요. 매콤하고 짭조름한 맛이 많이 납니다. 기존의 교촌 레드콤보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. 더 매콤한 맛이 많이 나서 좀 더 느끼하지 않고요, 물리지 않게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매운맛이에요. 그리고 저는 날개파여가지고 요 콤보를 좋아하거든요. 이번 세트 메뉴도 이렇게 콤보로 나와가지고 더 만족스럽습니다. 먹다 보면은 매운맛이 계속 은은하게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맵찔이 분들은 조금 많이 매우실 수 있어요. 이 맵기 정도가 불닭볶음면보다는 덜 맵고 열라면 맵기 정도? 자, 이번에는 까르보나라 떡볶이 먹어볼게요. 이렇게 안에 보시면 하얀색 소스인데 따로 뭐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.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, 정말 떡과 그리고 소스 그리고 후추 같은 게 살짝 뿌려져 있어요. 자, 먹어볼게요. 떡은 일단 쫄깃한 밀떡이고요. 그리고 소스 맛이 그 크림스프? 크림스프 맛이에요. 어떻게 보면 살짝 밍숭맹숭한 그런 떡볶이 맛인데, 요거만 먹었을 때는 좀 너무 2% 부족하고 밍숭맹숭할 수 있는데, 요거 치킨이 조금 맵기도 하고 짭조름하니까 요거 두 개 같이 세트로의 궁합은 괜찮은 것 같아요. 되게 부드러운 맛? 여기다가 베이컨 같은 거를 더 썰어서 추가해서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국물이 조금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그 라면을 넣어서, 면사리를 넣어서 먹어도 약간 크림 파스타 느낌으로다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살짝 아쉬운 거는 좀 싱거운 느낌? 너무 삼삼하다 못해 싱거운 느낌이 들어요. 진짜 이 치킨이랑 먹으면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. 이거 이렇게 찍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? 잘 어울려요. 이 치킨의 레드 소스 그 매콤한 맛이 조금 중화가 되면서, 그리고
떡볶이 소스에 좀 밍밍한 맛도 잡아주면서 요거 두 가지의 궁합 괜찮습니다. 이거 먹다 보니까 매운맛이 계속 누적돼서 그런지 그 열라면보다 좀더 매운 것 같아요. 불닭볶음면? 그 정도 불닭볶음면보다는 조금 덜 매운 정도. 그 정도 매운 것 같아요. 확실히 맵찔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많이 매울 수도 있습니다. 교촌 레드콤보보다 그거는 좀 달달한 맛이 있어서 그런지 얘가 조금 더 맵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. 하지만 근데 요 까르보 요게 되게 순한 맛이어가지고 부드러운 맛이어가지고 요거랑 같이 먹었을 때는 그 매운맛도 딱 중화돼서 딱 잡아주면서 두 개의 조합이 진짜 잘 어울립니다. 진짜 자극적인 맛과 정말 자극적이지 않은 맛의 이번 시리즈는 그두 개의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치킨 매니아의 신메뉴 레게노 시리즈 4탄 레드 콤보 편 함께 해봤는데요.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. 일단 늘 그랬듯이 이 레게노 시리즈는 정말 가성비 하나는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 시리즈는 정말 자극적인 맛과 그리고 부드러운 맛의 조화여가지고 이 떡볶이랑 치킨의 조합이 꿀조합이 정말 매력적이었고요. 치킨 자체는 많이 매울 수 있습니다. 맵찔이 분들에게는 조금 매울 수도 있는 정도의 매콤함이에요. 캡사이신의 매운맛이라기보다는 고춧가루의 알싸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그 혀끝을 얼얼하게 만드는 그런 매콤함이었습니다. 교촌의 레드콤보나 아니면 매콤한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까르보나라 떡볶이는 크림스프 맛처럼 되게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맛인데요. 거기에 이제 떡까지 있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심심하고 삼삼할 수 있는 맛인데 이또 치킨이 매콤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같이 먹었을 때는 꽤나 만족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.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. 안녕.